더워. 아, 더워, 더워. 이게 진짜 너무 덥지 않냐? 아, 정말 숨도 못 쉬겠어. 목걸이를 풀러. 아, 살 것 같다. 그래. 보는 사람들도 죽을 뻔했어. 아유, 미안해. 오늘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 네, 어서 오세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야, 그래요? 네, 야, 먹자. 어, 맛있겠다. 잠시만요. 아니, 이건 드시는 거 아닙니다. 예. 아, 골라 먹으라고. 주문을 하면은 드린다고요. 네네네. 아, 좋다 말았네. 네네. 아, 그러면요, 저는 네네. 체리 맛으로 네. 여기다 주세요. 아, 이 컵으로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컵으로 다. 여기다. 아, 이 한 줄 다. 네. 열 개를 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네. 저는 이거. 아니, 똑같이 열 개 다. 아니, 아니, 이거. 예? 네? 이거. 아, 이거 한 톱이 다.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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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통째로. 예,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드시면 근데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다 못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농담입니다. 창고에서 갔다 올게요. 예. 아, 참 민경아, 너 근데 뭐 산 거야 아까? 아, 나 슬리퍼 샀어. 그래? 응. 에이, 야 이거 솔직히 디자인 별로다. 나도 알아. 근데 왜 샀어? 신어보다가 터졌어. 아. 집에 왼쪽만 다섯 개 있어.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고 사지. 그 누군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아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뭐? 생각을 좀 하라고? 아, 나 집에 갈래. 야 민경아. 진짜. 아 민경 미안. 야 민경아. 아 뭐가 잘 삐져. 아 참나. 에이,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아유. 아유, 좀 빨리 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됐다. 근데 이게 왜 두통이 됐지? 사이즈 업그레이드 시켰어. 아, 그렇군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아, 잠깐만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장난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놀래라. 네, 잠시 마세요. 네. 무슨 야. 장난 이렇게 무섭겠죠? 자, 이거 먹어볼까? 잠깐만. 어? 내가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려고 뻥튀기 사왔지. 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지. 근데 내가 오다가 좀 먹었어. 아이고, 괜찮아요. 자, 오다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지. 그치? 아, 맛있겠다. 야, 우리 먹자. 아, 여기다 같이 먹어야지. 아, 참. 너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어? 내가 내 차로 너 운전연수 시켜줄 때 너한테 갑자기 키스하려고 했던 거. 맞다. 아 그때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네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확 제껴가지고 아 내가 얼마나 놀랬다고. 그 의자가 지금도 안 올라와. 나 이러고 운전하잖아. 야 기호봉이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아, 여기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찾지를 못했잖아요. 저기 잠깐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심영탁입니다. 또 연예인이야? 지난번에 무슨 아이돌 가수가 만나더니 이번엔 또 배우야?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민경 씨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민경 씨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내가 그렇게 귀여워요? 얼굴도 동그랗고 배도 동그랗고 제 이상형이에요. 저기요, 우리 민경이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거면 그냥 가시죠.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 작년 겨울에 제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민경 씨가 양말을 벗어줘서 그 안에서 잘 수 있었어요. 뭐라고? 아, 전 그냥 허름해진 양말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제 친구랑 둘이 잤는걸요. 잠깐만. 나 더 이상은 안 됐어. 민경아, 나 오늘 내 마음 고백한다. 어? 내 마음 받아줘. 민경아.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민상아. 안 돼! 민경씨, 제 거 받으세요. 와. 앙앙앙 난 네가 정말 좋아 초라 아니야 김민경 이봐요 아, 이봐요 좋아.
장난에 지금 만화 주제가 부르고 있고 말이야. 당신이 우리 민경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 민경아,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어? 내가 직접 만든 초콜릿이야. 어? 우와, 맛있겠다. 안 돼! 뭐 하는 거야? 형탁 씨! 민경 씨! 네! 저는 민경 씨를 주기 위해서 네. 제가 직접 만든 아니 제 트레이너랑 같이 만든 초콜릿 복근이에요. 강태 씨, 우리 빨리 가요. 가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가져갈게. 야야.